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투자 노트 진행의 신유정입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우리 시장이 변동성이 다소 강력했던 만큼 이 실적에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 강력한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일부 강력한 섹터들이 계속해서 힘을 낼 수 있을지 아니면 잠시 쉬어가는 섹터가 강력하게 올라올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그 흐름에는 실적이 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 코스피 2900선 고지를 앞두고 코앞에 두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흐름 3000까지 시원하게 상승을 해줄 수 있을지 이 실적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 투자 노트는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기업 분석 리포트를 기반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분위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은 실적 그 본격적인 시작을 하기 앞서서 이 간밤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경제지표가 하나 발표가 된 겁니다. 6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0%,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를 기록을 한 건데요. 이 부분은 전월 대비도 하락한 수준이었고 시장의 기대치였던 3.1%, 3.4%보다도 하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충족을 시켜준 이 물가 안정세의 흐름을 보여준 상황인데요. 이렇게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면서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도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득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물가 하락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의 하락 그리고 생산 비용의 완화, 주택 가격의 하락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물가에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가해왔던 종목들에서도 이 상승률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두고 저희 교보증권은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10월로 변경했습니다. 지금 물가 경로의 안정감이 형성됨에 따라서 국가별 환율 움직임 차별화에 주목할 시기다라고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 속에서 연준의 인하 스탠스는 경기 부양보다 보험적인 성격에 가깝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무엇보다 이럴 때는 주요 국가들의 미국향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견조한 미국 경제 상황, 미국 대선이 남아있다는 점을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서 달러의 하방 경직성이 형성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이 상황부터는 경제 성장 여력 그리고 국가 경쟁력 여부에 따라서 국가별로 환율 개선폭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분기 실적 상황을 살펴볼까요? 저희 교보증권 애널리스트들이 작성한 기업 분석 리포트들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방산 분위기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K방산 수출 수주 소식이 정말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기저기 축포를 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심에 K방산의 힘 가운데에는 한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한화 시스템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할 천궁2 레이더를 공급하기 위해서 1조 2천억 원어치의 양산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1조 2천억 원,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48.7%에 해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이러한 호조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한화 시스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2분기 매출액 6,993억 원, 영업이익은 473억 원으로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상회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1분기 방산 부문의 실적 호조 요인들이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연구개발비의 투입 증가가 낮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함정 사업 관련해서도 아직은 당장 접근 가능한 시장은 아니지만 라이센스를 받아서 탑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사드의 대체 레이더 사업이 지금 성능 대비 상당히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한화 시스템 동유럽 진출까지도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방산에서 그리고 한화 시스템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길게 살펴보자 라고 이야기 드릴 섹터가 바로 위성인데요. 관측 위성부터 이 통신 위성까지 우주 산업 파이프라인까지 확장한다 라고 한다면 이 방산의 방향성이 더 강력해지고 뚜렷해지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소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저희 장사는 이 한화 시스템 목표 주가 2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실적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음식료. 이 우리 상반기에 이 식품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6월 시장 안에서는 식품이 우리 증시를 끌어올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주가의 상승폭도 정말 상당한 상황이었죠. 자세히 살펴보면 이 수출을 기반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적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적용을 좀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정말 강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7월 시장을 살펴보면 주가 자체가 좀 주춤했습니다. 이 7월 첫째 주에 주가가 주춤했다라는 흐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적은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은 강력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교보증권은 이대로 keep going 이라는 코멘트를 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일 텐데요. 1분기 뭐 매출도 실적도 너무 흐름이 좋았고 그 안에서 주가 상승폭이 상당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그 흐름을 keep going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매출은 1조 504억 원, 영업이익은 516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저희가 이 식품업계 안에서도 이익 회복세가 고무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지난해부터 주요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크게 안정화되고 있고 창고 효율화까지 더해지면서 긍정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재 매출의 증가 그리고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까지 확인이 되면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인데 이 해외시장 안에서도 그 영향력을 더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뭐 자세히 베트남부터 살펴보면 이 대상은 최근 5년간 베트남 시장 안에서만 매출이 2배가량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상승폭인데 이러한 상승세에 힘을 얻어서 생산 공장을 추가적으로 완공을 하면서 이 인기 더 탄탄하게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베트남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안에서도 마진율이 견조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은 김치에 소스, 김까지 뭐 상승의 힘이 되어주는 그 동력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 주가도 실적도 계속 기대가 되는 만큼 저희 당사는 목표 주가를 기존 3만 원에서 3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대가 되는 실적인 만큼 실적이 주가를 다시금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 부분은 이 음식료 업계라는 특성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식품업계는 특히나 주가와 실적의 상관관계가 다소 강력한데요.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고 주가가 상승하면 실적을 끌어올리는 그 관계가 다른 섹터보다 더 강력한 만큼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는 2분기 실적이 기대치만큼 강력한 흐름을 보여줘서 이 주가에 힘을 더 더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주가의 상승폭이 3분기, 4분기까지 강력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강력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실적 시즌이 정말 강력하게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적을 보여주면서 우리 반도체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 상승폭을 먼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잘 살펴보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좀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러한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부분도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으로 저희 코스피 3000선까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교보증권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